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오늘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미래를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생태 전환 교육을 강조했습니다. 또 교육과정 혁신과 학생 성장, 교직원 전문성 실현 등 5대 실천 방향도 제시했습니다. 박 교육감은 특히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 플랫폼인 아이톡톡과 스마트 단말기 보급으로 학생 맞춤형 수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해 생태 전환 교육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